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35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또 저희 가정과 저희 목장과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파스칼의 이 팡세 한두 귀절쯤 안 읽어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17세기 분인데 불과 39살, 39년 동안 살았던 분이지만은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12살 때 유클리드 수학을 섭렵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클리드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 수학이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천재성을 얘기할 때 꼭 소개되는 대목입니다. 16살 때 원추 곡선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것도 뭐 수학 전공자들이나 알아들을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기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공공시스템, 확률과 결정이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산식까지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것들의 발명에 직간접으로 파스칼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진공의 존재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양자물리학의 토대를 만들었고 또 그의 통계적 확률 분석은 보험산업, 경영과학, 경마신문, 복권, 라스베가스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또 그가 진공 펌프를 발명을 했는데 그건 제트엔진과 내연기관, 원자폭탄, 매스미디어의 발명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영향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제가 읽지 않고는 그냥은 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써와서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유럽 사교계의 당연한 별이었습니다. 17세기니까 왕들이 있고 왕자가 있고 뭐 공주가 있을 텐데 유럽 사교계에서는 이 젊은 천재하고 악수를 한번 하는 것을 사람들이 파티 때마다 그렇게 원하고 왕자와 공주들이 이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는 일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천재들 중에서도 현실에서는 별로 추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 갔다가 파스칼이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마차를 타고 다닐 때 아닙니까? 세느강 근처에서 마차가 기둥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차가 전복이 되고 마차에 깔려서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건짐을 받고 흘러가는 세느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죽는다는 게 뭔가? 비로소 이런 문제와 직면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마음에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누님이 수도원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파스칼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누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39살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조수가 그의 옷 안쪽에
핀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종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 하니까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10시 반쯤부터 12시 반까지 불 철학자들과 배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만물을 있다 하나님은 복음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영혼의 위풍,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분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이런 메모가 되어 있는 종이였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큰 은혜를 부어주시던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날 메모한 것 같은데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옷섭에 찔러 붙여서 가지고 다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수시로 이걸 꺼내서 읽고 다시 붙여놓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도 그의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만족해 하는지 그가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님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불행의 바다를 떠다닌다. 이 갈망과 무기력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허망한 흔적밖에 남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가진 것에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부족하다. 오직 무한하고 변함없는 대상,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무한한 심연을 채울 수 있다.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이 출애굽 제2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파스칼이 경험한 바로 이 은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5장 1절로 3절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말하면서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해놓고는 그 사람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죠? 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 입장에서 보면 500년 전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자기 부모 세대인 38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자기 부모 세대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천국 가 있거나 그들 곁에 없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언약의 말씀이 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350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도 전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천국 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3500년 전에 주어졌건 4000년 전에 주어졌건 이 언약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돼서 99세 때 창세기 18장에 새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습니까? 아내는 89세였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100세, 90세가 되면 당신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들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다시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고문서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일을 여기에 기록했지만은 그 얘기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언약이 너와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절 속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네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잊어버리는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조금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해도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든지 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차에 따라 좀 다르겠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이 가정입니다. 불신결혼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못하면
돈이 머리 노릇을 하든지 세상 권세가 머리 노릇을 하든지 엉뚱한 것이 머리 노릇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황량함과 고통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첫 번째 단계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도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온전히 머리와 소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에는 믿음의 가족들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펼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직계 가족들 말입니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손주들 정도의 직계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남들보다 기도를 더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머리 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후대에 오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나 하나 사는 일에 허덕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입니다. 부부가 되고 혈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최소한 세 가정에서부터 많게는 다섯 가정, 여섯 가정 그리고 평균 어른 출석이 평균 한 10명을 넘어서면 우리는 분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작은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10명, 12명 넘어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어려움이 있고 나눔의 어려움이 있고 또 목자가 돌아보는데도 벌써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장은 생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살면서 매주 함께 만나는 겁니다. 같이 밥 나누어 먹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생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면 뭐 생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믿음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어도 목장 모임을 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경험을 공유할 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 말씀 공동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혈연 공동체인 가족, 뭐 자녀들도 이미 떠나고 나면 이제 한 집에 살지 못하는데 가족들보다 오히려 이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목원들끼리 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매주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어디 있으면 목원들이 함께 쫓아와주고 여러분 이 목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작은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목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 예배에만 오고 큰 교회만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반도 못하는 겁니다. 반이 뭡니까? 뭐 한 1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조금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오셔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 나이 먹어서 뭐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러는데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당신은 점점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 삶이 비틀거리는 것을 붙잡아 줄 사람들 또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목장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 샘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교 샘물교회와 은혜 샘물교회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은혜 샘물교회란 이름으로 지난 6월 29일 주일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 역사를 조금 아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4년 전에 판교 샘물교회는 분당 샘물교회의 두 번째 분립개척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학교가 설립이 됐고 그 중학교가 판교로 이전을 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샘물교회는 초등학교까지만 감당하기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이 판교 샘물교회가 중학교를 감당하고 그리고 제가 샘물교회를 퇴임하면서 동백에 세우게 된 은혜 샘물교회가 고등학교를 서포트하는 학교로 그렇게 해서 두 교회가 분당 샘물교회 분립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땅을 주시고 두 학교, 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공동의 결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또 다 잊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 판교 샘물교회, 은혜 샘물교회로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합하는 결정을 하면서 한 가지 결정이 더 있습니다. 두 교회가 합하지만은 완전 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담당 목사들을 세우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적당한 때에 이 건물 안에서 학교가 앞으로 더 세워져야 하니까 이 안에서 중형교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완전 독립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선교를 함께하는 이런 결정을 양교회 공동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합했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셔서 이게 지금 2부, 3부, 4부 예배인데 이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예배입니다. 아예 주보에도 바꿔 써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에 분명히 공동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긴 했는데 뭐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합해서 이제 계속 가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분립교회를 여러 번 해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가 공동예우까지 해놓은 이런 교회 여러분이 교인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이 다 합해지면 옛날에 뭐 그 과거의 역사가 시원찮으면 그건 버려도 괜찮습니다만은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 준 비전 그리고 그 리더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목장이 없는 분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뭐 목장에 들어있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지 않더라. 예,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결혼을 합니다. 왜요? 그래도 인생의 행복이 가족 공동체에 있다는 걸 불신자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형편없이 사는데도 아유 나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 공동체, 가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장도 동일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뭐 좀 부족한 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완전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고 자식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목장도 목자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섬기겠다. 그 사람들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는 이번에 이 퀴즈를 다시 읽는데 한없이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는 120에 불러가셨는데 나도 그러면 120까지는 살게 해주겠다는 소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이 말은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내 자식들 말입니다. 또 얼굴은 좀 닮지 않아도 내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내 모건들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살아가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가진 꿈과 몸의 DNA까지 받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나는 홀가분하게 천국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내 모건들이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 모건들이, 내 친구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한없이 살게 하리라.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당장 이의제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몇 살까지 살게 하실 겁니까? 겨우 80에 데려갈 거면서 한없이 살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80이 아니라 더 일찍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꿈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한없이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는 번성하리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앞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느냐, 내게 땅을 주느냐, 얼마나 큰 포도원을 주느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집이
10평짜리라도 괜찮고 20평짜리라도 괜찮고. 내가 지금 말 잘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10평에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전셋집에 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셋집에 사시 마시고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큼직한 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출애굽 제2세대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소중하고 그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소중하지만은 그 부모 세대가 실패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작다고 불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음식이 시원찮다, 길이 험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또 좀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출애굽 제2세대에게 계속해서 했지만은 여러분, 땅에 우리의 눈이 다 꽂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말씀에서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 너무 절절하게 또 어떤 때는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사람은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막 뱉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을 들은 출애굽 제2세대가 나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듣긴 했지만은 이름으로 한 대 맞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한 말이 바로 나한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바로 나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불을 들고 우리 집 앞에 서 계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그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날마다 우리 집에 내 직장에 함께 서 계셔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예,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고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붙들지 않고 신비로운 일만 자꾸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번 불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 호기심만 자꾸 부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얼마 있으면 또 풀어지고 허털어지고 더 자극적인 신앙의 체험을 원하고, 신앙의 체험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신앙 체험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42절에 나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동쪽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아모리 사람의 왕들인데 이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세웁니다.
로벤 지파를 위해서는 벳셀성,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라라모성,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는 바산골란성.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도피성을 만드시는 겁니까? 약간 좀 빼딱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라시나, 뭐 이것부터 먼저 만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살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아예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혼돈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부지 중에 원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자기도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숨어 있으면, 대제사장이 너무 젊은 분이 돼서 막 40년씩 살고 있으면 자기도 도피성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살든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제도를 지금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실수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까?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몇 년, 지난 생애 가운데 우리가 실수한 어떤 실수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슬프고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이런 도피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고 나가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첫 번째 기업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그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가장 큰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좋겠다,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직업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너무 엄마 아빠가 원하는 직업 애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들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보다 내가 원하는 자녀, 그래서 막 직업도 막 애들 결혼 상대도 막 내가 그냥, 이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까지도 쉬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구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나와 내 아이들, 내 손주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기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우리의 가정을, 결혼하신 분이면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일터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터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뭐 월급쟁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심지어 뭐 전업주부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돈 받고 일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뉴홉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성도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교사와 그가 맡았던 테디라고 하는 아이 얘기입니다. 이 테디라고 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톰슨 선생이 만났는데 학교에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옷은 항상 냄새난 옷을 입고 오고 애가 친구들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멍하고 학습도 부진하고 형편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톰슨 선생님이 어느 날 이 테디의 상황을 보다가 이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그 아이의 그 우리 같으면 생활 기록부 같은 걸 들추었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기록. 테디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합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쓴 것 같아 보입니다. 2학년 때 기록. 테디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4년을 보낸 아이를 5학년 때 이 톰슨 선생이 맡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지난 4년을 그렇게 지나온 걸 읽으면서 톰슨 선생이 아파하면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내가 또 반 아이들이 너무 무심하게 그냥 놀리고 또 아이가 놀림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냄새가 나고 애가 뭐 너무 그냥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사인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이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따로 만나서 이 아이 모자라는 수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가 없는 이 아이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인 내가 뭘 좀 해주면 좋을까 그런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나씩 조그마한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선물을 펴는데 테디가 들고 온 선물이 펼쳐지는 순간에 아이들이 웃고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테디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디가 가져온 게 뭔고 하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알이 몇 개는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첫눈에 가짜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남루한 걸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향수를 하나 가져왔는데 새 향수를 가져온 게 아니고 쓰다가 만 향수인데 밑에 조금 있는 이런 향수를 들고 왔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사연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친구들은 테디를 놀리고 있고 테디는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이 선생님이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목에 걸었습니다. 그 향수를 몸에 뿌렸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향수를 뿌렸습니다. 테디가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써던 겁니다. 그 향수는 엄마가 써다가 집에 두고 간 건데 엄마가 떠나고 없는 집에서 엄마가 죽고 없는 집에서 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목걸이를 매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향수가 지금 이미 다 날아가고 없는데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선생님에게 들고 온 겁니다. 친구들은 어려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놀리기에 바빴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선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편지를 보내왔는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 반에서 2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4년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톰슨 선생님,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또 몇 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톰슨 선생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선생님 아시죠? 제 결혼식 때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게 배우자고 자식이라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길을 걸어간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과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원래 다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한 순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앉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사고방식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그분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목장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3500년 전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